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아굴의 두 가지 기도와 멀리해야 할 사람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것은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교훈이다.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며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오목한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 말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는 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책망하실 것이며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내가 그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눈이 대단히 높고 거만한 자가 있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굴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교훈하며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가난 때문에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과 거짓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작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인처럼 행동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허락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